낙양 주변 도시와 낙양 지도들이다.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용문 석굴로 가고 있다. 가면서 안내인으로부터 용문 석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아닙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 중국에는 지금 모두 3대 석굴이 있습니다. 3대 석굴. 나경에 있는 용문 석굴, 산서, 성, 대동에 있는 웅강 석굴, 그리고 하나는 저 감숙성에 있는 동황막굴이 있습니다. 세계 석굴. 각자가 지금 다 틀리는 겁니다. 지금 감숙성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벽화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막지대 그쪽에 벽화, 유명한 벽화로. 근데 우리 용문 석굴, 용문산에 있는 이 석굴은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 완전한 용문산을, 완전한 산을 지금 깎아서, 인공을 깎아서 불상을 조각해 놓고 동굴을 파놓고 안에 불상을 한 겁니다. 불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조각해서 엮이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산에다 지금 동굴도 파고 그 산 안에 그 돌이 완전한 것을 조각해서 불상으로 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용문석굴은 모두 길이가 얼마 되는가 하면 완전한 산의 길이는 1km입니다. 1km.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북위 효무제 때 4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근 3,400년을 들이면서 지금 조각한 겁니다. 그 당시 황제들이, 왕들이 제작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 그리고 많이 믿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사상을 보면 삼세 轮회 사상이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 세계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많이 모시면 자기가 다음 세상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탐욕성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현재, 이 세상에서 왕이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불상을, 불을 많이 모시면 다음 세상에서 또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용문석굴에 모두 불상이 몇 개 있는가 하면 12만 개 있습니다. 13만 좌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불상은 얼마쯤 되는가 하면 17.14m. 귀 하나가 1.9m, 머리 하나가 4m입니다. 머리 하나가 4m. 그리고 또 제일 작은 것은 몇 m인가 하면, 얼마 큰가 하면 2cm입니다. 2cm. 2cm 딱 하나만 딱 조각이 쉬워도 지금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의 동굴이, 만불동이라는 그 동굴에는 지금 15,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4cm 되는 15,000개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거이, 당나라에도 유명한 신 백거이 무덤도 바로 용문석굴 안에 용문산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우리 그쪽으로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정주시와 개봉시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본다. 겠습니다. 정주라는 도시는 이전에 상나라 때 유명했지만 그 후부터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가 아니고 작은 현입니다. 근데 정주라는 도시가 다시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하면 기차가 밀어온 이러한 도시입니다. 중국에서 철로를 넣으면서 정주라는 도시가 딱 중국의 동서남북에서 철길이 모이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속도로가 거의 여기서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우리 정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성 역사,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기차가 밀어온 도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 개봉, 낙양,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개봉, 정주, 낙양. 세 곳이 지금 한 선에 있습니다. 한 선에. 하남성에서 관광이 제일 발전한 곳, 개봉. 두 번째는 낙양입니다. 개봉은 왜서인가 하면 중국 역사에 송나라 역사 때 그러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유석지가. 그리고 북송 때의 그러한 민속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공인한 겁니다. 저로. 예를 들면 우리 개봉시 시정부의 개봉부. 예, 거기 가면 지금 뭐 있는가 하면 호청첩이 파나하는 장면도 이 쇼로 다 알려지고 개작도 용작도 갖다 놓고 다 했습니다. 개봉이란 곳에서 진정한 유물을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황하 수면이 사실 개봉이나 정주보다 어느만큼 높는가 하면 개봉보다는 17m 내지 18m 높습니다.
황하수면 물에 보면 제가 여기서 있다면 황한 저 한 10m 높은 데 있습니다. 예, 정조는 14m 내지 15m 남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조는 별로 황하에 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봉이라는 곳은 이상하게도 계속 밀립니다. 수십 번 밀렸습니다. 그래 개봉이라는 곳에 지금 그 땅 밑에 차가 달려고 있는 땅 밑에 완전한 그런 역고도가 몇 개 있는가 하면 세 개 있습니다. 완전한 거. 규모가 크고 비교로 완벽한 건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물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닐 때는 다 다른 사람이 뭐 밑에 뭐 보물도 있고 식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죠. 걷고 다니는 거죠. 용문석굴 주변 지도와 안내도이다. 용문석굴 입구까지 가려면 이곳에서 운행하는 전용 전동차를 타고 가야 한다. 보이는 건물들은 관광단지로 조성된 곳이다. 멀리 용문교가 보인다. 입장권 몇 표소가 있는 광장이다. 용문산과 향산 사이를 흐르는 이하다. 용문교 다리 아래 검표소를 지나면 북문이 있다. 용문석굴 북문이다. 첫 번째 석굴인 잠계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잠계사입니다. 그 석굴 하나를 조각하는데 인력을 얼만큼 들여야 하면 지금 80만 명을 들였습니다. 80만 명. 누가 했는가 하면 부귀 효무제 아들 선무제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가지고 지금 주불 석가모니상은 자기 아버지의 자연원 상으로 지금 개변시켰습니다. 다른 데서 본 석가모니상과 틀립니다. 웃는 얼굴로 자연한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80만 명을 들여서 그 세 개의 석굴을 만든 겁니다. 불상을 할지게 어느 불상을 해놓고는 그 밑에다 자기 이름, 자기 고향, 자기 자를 적인 겁니다. 그래 많은 불상에는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그 사람들 이름하고 일정한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들어본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기념해가지고 또 자기 아버님 어머니를 기념해가지고 지금 두 분이 지금 다 우리 효무제의 디자인을 모방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보면 지금 이 비어있는 동굴 사실 원래 이 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텅 비어 된 거는 돌굴 당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제 누실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건 머리만 조금 남은 거 그 자연 파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위에 지금 구멍이 많이 난 거는 이거는 지금 저 위에 다른 데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2000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비만 오면 산에서 곧바로 암벽을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석굴의 구멍들이 마치 벌집같이 보인다. 크고 작은 불상들이 그 안에 있다.
이고두의 불상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자기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때 석천부가 황제가 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망할 때까지 판게 딱 이만큼 된 겁니다. 그리고 주부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이 중국 특성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여가 누가 팠다고요? 아미타불. 예, 측천무가. 아, 이... 측천무가 사람을 시켜 자기가 불이 화신이기에 여자라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파는데요. 근데 측천무가 황제에 올라가지고 그 역사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다 모형만 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 다 못 파고 그랬구나. 수표다. 이하강의 홍수가 대단한 것 같다. 1937년과 1982년 두 차례의 홍수 수위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이하강 건너 향상사가 보인다. 만불동에 대한 설명이다. 예, 여기 만불동인데 여기는 한동굴 안에 지금 4cm 되는 불상이 15,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네. 만불동 주변과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다. 탕 고종이 675년에 완공한 봉선사에 왔다. 봉선사 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지금 우리 영문석굴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고 지금 3대 석굴 중에서 제일 여술적인 이런 불상 조각입니다. 중간에 주부는 지금 노사나 대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높이가 17.13m, 물이 하나가 4m, 귀 하나가 1.9m. 누가 했는가 하면 그 당시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 당고종이 아내인 지금 측천무의 연모를 본따서 당고종이 지금 그것을 조각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제일 예술적이고 세계에서 지금 완전히 우리 과학으로 현재적인 과학기술로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각 예술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눈하고 얼굴 영모가 그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두 눈은 언제나 어느 방향에서 보나 뚫고 참배자를 뚫고 보는 그런 표정이고 언제나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건너편 향산에서 바라본 봉선사다.
석굴 내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다. 보이는 것이 강 건너 향산이다. 석굴 중 가장 오래된 고양동 석굴이다. 설명을 들어본다. 여기는 우리 영문 석굴의 제일 오래된 석굴입니다. 493년에 북위 효무제 때 지금 판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주불 밑에 지금 사자가 하나 있는데 사실 맞은편에 또 쌍둥이냐 또 하나에 섰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돌굴 당해가지고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프랑스 박물관요? 예예 예. 도굴은 다 그런 데 다 가져왔구나. 사갔죠. 약방동으로 간다. 약방동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지금 예, 약방동? 예, 이 문 문이 앞에 이 두 벽에 지금 약처방 140개 썼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지금 약처방도 중의학에서 관건적인 약처방 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종사하면 피부과, 내과, 외과, 신경과 다 종사해요. 기념품 가게도 들러보았다.
매표소 앞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 3채 자기 판매 가게로 가본다. 당 3채 자기에 대해서 다시 들어본다. 빚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1200도 되는 데서 지금 22시간 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색을 올려가지고 굽습니다. 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틀린 거 빛깔이 틀린 겁니다. 진정한 난성체는 위에 앉아서 두 발을 들어도 지금 무산입니다. 근데 석고로만 금방 붙어진 겁니다. 인사가 넘치고 주역의 낙서와 관련이 있는 낙하강으로 가본다. 낙하와 이하 두 강 사이에는 기원전 5000년경의 하나라의 유적이 있다. 하나라 때 이 낙하강에서 등에 45개의 무늬가 있는 신령스러운 거북이 나왔다. 이 숫자의 배치와 주역의 개를 결합하여 후천케인 낙서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주역점을 칠 수 있었다. 점들의 숫자와 개의 결합되는 순서도다. 고묘 박물관이다. 이곳 일대는 망산이라고 하여 옛 왕족, 귀족들의 무덤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민요인 성주풀이에 나오는 낙양성 심리허가 바로 이곳이다. 우리에게는 북망산천이라고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시대별 관들이 전시되어 있다. 묘지명을 전시해 놓은 것이다.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일생 동안의 행적을 개괄하여 돌에 새겨놓은 것이다. 묘광 중에 묻는다. 광 중에 묘지명을 세워둔 모습이다. 서진시대의 배지묘 모형이다. 신비의 황제 세수대야다. 세수대야 손잡이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소리와 함께 진동으로 물이 구슬처럼 튀어오른다. 소리 나네? 这个是低音，这边走一个，这个是高音，然后。
경릉으로 가본다. 경릉은 북이 선무제의 릉이다. 선무제는 유명한 효문제의 아들이다. 이곳 북망산 지역에는 망국의 한을 품고 당에 끌려가 이곳에서 생을 마친 백제 의자왕과 태자 부여융도 묻혀 있다고 한다. 황제나 왕의 시신을 지하 궁전을 만들어 안치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에서 교회나 성당 지하에 시신을 안치하는 제도와 매우 비슷한 것 같다.